진짜 감각적인 거 굉장히 많고 큐트 제품이에요. 거의 립밤 마냥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뭐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이거 안녕, 연희대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스토리로 너무 자주 스포를 해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드디어 저와 아틀리에 파크가 같이 제작을 한 가방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가방 소개도 좀 하고 제가 안에 뭘 넣어 다니는지 왓츠인마이백도 같이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그래도 제작 가방이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해 초부터 제가 빅백에 엄청 꽂혀있는 상태였어요. 여름에도 빅백 좀 예쁘게 들고 싶은데 제가 SS 시즌만 되면 새틴 소재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즐리도 여름 시즌에 새틴 스커트도 같이 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뭔가 새틴 소재로 된 빅백 있으면 진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이번에 같이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노트북 수납이 되냐 안 되냐였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도 편집을 하기도 하고 특히 여행 갈 때는 가방에 꼭 맥북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맥북이 수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새틴의 소재감을 잘 살리고 여름에 들 수 있는 화사하고 그런 청량감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고요. 디테일 하나하나 손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가방을 먼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사이즈 굉장히 크거든요. 안에 맥북도 들어가 있고 정말 책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제 이 힘줄이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도 가방 밑에 처짐도 거의 안 보이는 편? 맞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펄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제가 핑크에 좀 유난히 꽂히는 것 같아서 핑크도 제작을 했습니다. 좀 저는 라이트한 핑크, 너무 쨍한 분홍은 진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가끔 민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여리여리한 그런 라이트한 핑크에다가 지금 이 위빙끈을 보면은 얘는 좀 굉장히 뮤트한 컬러로 골랐거든요. 이상하게 이 약간 뮤트한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느낌이. 얘는 이렇게 보부상 크기인데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데일리한 사이즈도 블랙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블랙은 제가 진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실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촬영장에서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와 블랙 생각보다 인기 진짜 많겠다. 친구들한테도 와 블랙 미쳤다 약간 반응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블랙에다가 이 핑크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감 너무 예쁘게 잘 잡았고 보부상 가방이라고 해서 그냥 노트북만 크게 들어가는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안에 보면은 이렇게 똑딱이로 노트북을 좀 고정할 수 있는 노트북 전용 칸도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내부의 포켓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판이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을 좀 단단하게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밑에 그냥 깔아놓으면 되고 너무 단단한 느낌 싫고 난 조금 더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탈부착식으로 만들었고요.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로 뭐 이제 고무줄 또는 이제 지갑 같은 거 수납을 하고 그리고 이 가방의 또 큰 포인트가 바로 이 옆태인데요. 옆태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는 포켓 없는 버전도 보다가 아 이게 여기에 포켓이 없으면 보부상 백이 아니다 해서 그냥 지퍼형 포켓도 넣었는데 너무 평범해지는 느낌? 제가 밖에서 뭐 마시고 할 때 뭐 텀블러도 그렇고 테이크아웃 컵도 그렇고 여기 옆에다가 굉장히 자주 좀 수납을 하는 편이거든요. 비 올 때는 여기다 우산까지 좀 수납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똑딱이보다는 이렇게 포켓식이고 스트링으로 좀 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탄생을 했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저는 무엇보다 실용성, 이 수납을 꽉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방이 이렇게 나왔고요. 안에 이제 가방을 한번 털어볼게요. 먼저 저의 노트북 파우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가끔 가방이 무거울 때는 노트북 파우치 없이 노트북만 수납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 예쁜 노트북 파우치도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완전 베개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굉장히 폭신
폭신폭신한 스타일.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찍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널널한 편이라 저는 이렇게 맥북도 수납을 하고 보면은 저의 꼬질꼬질한 이 마우스패드 그리고 뭐 킴보드도 마우스도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지금 같이 수납을 하고요. 이 유튜버들 또는 이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정말 필요해요. 외장 하드랑 이 연결하는 거. 제가 외장 하드가 지금 두 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영상을 몇 번 날려먹었는데 요즘은 SSD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하고 요 샌디스크가 아무래도 좀 네임이 있잖아요. 좀 들고장 나겠지 싶어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쓰던 외장하드는 2테라였는데 2테라가 너무 손쉽게 고장나는 걸 봐서 그냥 1테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허브. 그래서 요거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SD카드랑 작은 거, 카드 유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USB 넣는 칸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좀 똑똑한 머리 좋은 친구고 되게 캐리어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귀엽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 파우치는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국민 파우치가 됐지 않았냐며 AOU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티버니 폰인데 이건 우리 우연이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방 앞에 보면은 키티버니 폰이 에어팟도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 정말 좋아하는데 우연이가 이렇게 취향 그대로인 거를 선물해줬어요.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별거 아니고 그냥 핸드크림이랑 각을 넣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각을 같은 경우에는 립브러쉬랑 이거 가글인 스틱형을 들고 다니고요. 얘는 물에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급하게 화장실 사용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이거 가글인 스틱을 쓰고 있고 얘는 제가 큰 거 샀을 때 기획이었나? 그래서 작은 게 같이 딸려와서 이것도 쓰고 있어요. 그 핸드크림은 제가 진짜 사계절 내내 손이 정말 건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미대 입시 할 때도 핸드크림을 어쩔 수 없이 꼭 바르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샤넬 핸드크림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솔직히 모양도 예쁘고 발림성도 좋은데요. 짜기가 좀 은근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듬뿍듬뿍 안 나오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거의 집에서 좀 많이 바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맨즈랜드 요 장미향 나는 거 진짜 열심히 썼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선물 받아서 쓰기 시작을 한 건데 안티에이징, 손도 안티에이징을 해주는 핸드크림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손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한번 써봤는데 이 재현감 같은 게 뭔가 선크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르면 진짜 손이 엄청 매끈매끈 부들부들해져서 손이 그러니까 일반 핸드크림과 좀 다르더라고요. 발림성이 정말 내 손이 바로 애기 피부결처럼 보들보들 뭐 탱탱해지길래 미쳤다 해가지고 요즘에 이것까지 꼭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성 두통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레놀 항상 갖고 다니고 요즘에 제가 꼭 챙겨 먹는 이 프레스샷도 같이 넣어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 밖에서 알아서 좀 챙겨 먹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 파우치는 이제 화장품 파우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뷰러 고데기 이거는 진짜 필수템. 그리고 쿠션은 제가 최근에 광고했었죠. 요거 어뮤즈 제품.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괜찮기도 하고 사실 이게 너무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수정은 잘 안 하는데 혹시나 들고 다닙니다. 립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거 휘글로스는 제가 재구매만 지금 두 번째 할 정도로 너무 잘 써요. 용량이 적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진짜 이것만큼 예쁜 글로스가 저한테는 아직 없어서 이거는 어떤 립과도 이게 호환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쩐지 얘만 또 항상 품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테스트 중인 틴트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보여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틴트 중에 거의 원탑 수준으로 정말 얇게 발려요. 레전드. 근데 입술에 이렇게 싹 감긴 게 너무 예쁘고 살짝 오일리하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미쳐가지고 샘플 그냥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너무 너무 제 스타일. 그리고 요거 얘는 케이스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얘는 설화수 립밤인데 컬러 립밤 느낌이고요.
이렇게 컬러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틴트가 거의 립밤 마냥 얇게 발려요. 이거 휘도 같이 발라볼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인공 눈물도 챙겨 다니고요. 거울, 이거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제 친구들이랑 이거 사놓고 진정한 어른은 나만을 위한 거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이렇게 막 했는데 애들이 좀 킹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색조합이 가장 예뻐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 옆주머니에는 제가 보조배터리를 넣어 다니는데요. 요즘에 제가 정착한 보조배터리는 바로 이 친구예요.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뭐 탈부착되는 친구는 아닌데 그냥 디자인 좀 컴팩트해서 이게 예뻐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는 여러분 큐트 제품이에요. 큐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못 본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호박수도 갖고 다니거든요. 밖에서 혹시 생수 먹을 때 타 먹으려고. 이거 케이스는 그냥 왕퍼프 샀을 때 받은 그냥 왕 케이스. 인데 그냥 닦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 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은 요거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이거 소라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죠. 가지고 있는 안경 중에 가장 트렌드에 좀 잘 맞고 제 얼굴형에 좀 제일 잘 어울리는 안경이다. 이거 썼을 때는 무늬가 항상 많아서 이게 좀 나랑 잘 어울리는구나 싶어서 요거 소라드 안경 항상 챙겨 다니고 있어요. 짠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제작한 이즐리 파우치예요. 여기에다가 저는 고무줄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 묶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머리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줄 이렇게 가볍게 포켓에 넣어 다닌다. 지갑 여전히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새로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나 소식이 들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요즘은 이 키링 주렁주렁이 굉장히 트렌드라 저도 그냥 과감하게 달았고 처음에 이 키링고리를 넣을까 말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방을 샀을 때 이렇게 키링고리 하나 있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키링의 공간에 키링을 달아주는 게 저한테는 좀 소소한 행복이라 이걸 이렇게 꼭 넣었고요. 이번 구매 때 선착으로 드리는 요 리본 키링 이것도요 여러분. 이 리본 진짜 제 스타일로 묶은 거거든요. 이 옆으로 길게 뚱뚱한 리본이 이 가방이랑 스타일이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행인 게 실버톤이라 핑크에도 어울리고 펄이랑도 어울리고 블랙 진짜 말해 뭐해. 그래서 만능템 요 실버 키링도 이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같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키링 보면은 이거는 제주도 베이컨시라는 소품샵이 있어요. 여기 진짜 감각적인 거 굉장히 많고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여기서 저는 일단 이 키링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도자기 키링이고 이 영롱한 오묘한 색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대신에 도자기라 세게 떨어뜨리면 깨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키티버니 포니는 에어팟 케이스고 요 정도 사이즈 굉장히 여유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제작 가방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뭘 들고 다니는지 진짜 리얼템들만 탈탈 털어서 보여드렸어요. 뭐랄까 이게 제작 회의 처음에 했을 때는 진짜 제가 들고 다니고 싶은 가방을 만든 거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딱 판매일이 다가오니까 뭔가 설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착순 이벤트도 있고 포토리뷰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만관부 부탁드리고요. 판매 기간 동안에는 프로모션 정해져 있어서 이때 구매하시면 훨씬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은 지그재그다. 안녕.